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다음 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안전모 착용과 동승 금지 등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경찰의 계도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운전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되지만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운행을 하시려면 안전모는 착용을 하고 타셔야 돼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킥보드 운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헬멧을 쓴 운전자를 찾아보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쓰신 이유가? 헬멧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모든 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위해 헬멧을 구비한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해 위험한 주행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심지어 지난해부터 금지되어 온 인도 주행을 하는 운전자도 보입니다. 항상 도로로 다니셔야 되고 전남청은 계도 기간이라 오늘은 제가 계도만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들도 문제입니다. 가게 앞이나 소방시설 앞까지 킥보드가 놓이면서 보행 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마저 높습니다. 인도든 차도든 조금 그 난립을 하고 있어요, 주차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지역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에도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만 도로의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